반갑습니다. 노다지 피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심해 깔채 낚시 가지줄 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여러 영상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 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경심줄, 삶은 경심줄 20호, 그다음에 바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호나 3호를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측광 튜브, 그다음에 쌍슬리브, 그다음에 핀도레. 지금 10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가지채비 하는데 준비물은 다 되는 것 같고요.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중에 파는 것도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것도 10개씩 묶어서 파는 게 있는데 이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만들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채비를 또할수 있고. 또 그때그때 또 채비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지금 경심줄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 시중에 팔고 있습니다. 그 100개씩 팔든지 안 그러면 200개씩 팔든지 2m씩 끊어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심줄을 하나 빼서 먼저 갱심줄에 측광 튜브 고무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매듭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팔자 슬리브를 이용한 매듭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늘에 바로 매듭을 해서 묶는 매듭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바로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슬리브 없이 바로 묶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 바늘 묶는 매듭법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셔서 그냥 여기에서 넣으셔가지고 잡으시고 그냥 요 바늘 잡고 쭉 당겨주시면 돼요. 쭉 당겨주시면 바늘 갖고 쭉 당겨주시면 당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측광 튜브를 쭉 미시면 됩니다. 미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쌍슬리브를 이용해서 바늘을 묶는 매듭법입니다. 먼저 슬리브에 팔자 슬리브에 갱신줄 넣으시고 바늘을 넣습니다. 넣고 다시 팔자 슬리브에 넣으시고요. 쭉 당겨주시면 쭉 당겨주시고 앞잡기로 앞잡시켜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남은 줄이랑 같이 측광 튜브에 넣으셔서 그냥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뒤쪽 부위는 어떤 분들은 그 지금 도레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도레를 사용을 하는데 원체 지금 이래 심해깔치 낚시를 가면은 채비 손실도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매듭법보다는 도레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래를 사용하고 있는데, 뒷부분은 먼저 팔다 슬리브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음식 넣어주시고 쭉 당겨주시고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쭉 당겨주시고 여기서 마무리할 필요 없이 슬리브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 도래가 충분히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너무 꽉 쥐어버리면은 이 도래가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채비 엉킴도 많고 손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여유를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앞잡기를 사용해서 압착시킵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되면은, 가지 채비는 끝이 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자르지를 않았는데, 이 길이는 통상 2m가 기준치로 나오면은 길이는 통상 1m 30 정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길면은 이 바늘 가지줄이 길면은 그 심해 먼바다 깔치낙치나 가면은 엉킬 소지도 많습니다. 길면은. 그리고 또, 저, 채비 손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래 자기 팔 길이 정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10개씩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채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10개씩 묶어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일회용 팩을 이용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